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여러분 제가 인생 최초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. 띠리릿 하고 문으로 들어오면 짠, 여기가 제 첫 자취방입니다. 뭐부터 좀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, 여기가 이렇게 좀 원룸이라서 실은 그렇게 그닥 많이 보여드릴 게 없긴 해요. 그래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아직 좀 정리가 덜 돼갖고, 여기도 원래 커튼을 하나 달아야 되거든요. 커튼을 시켰는데 아직 안 와갖고 못 달고 있고, 저기 주방 쪽에 막 발매트 이런 것도 샀는데 아직 안 와갖고 못 달고 있고, 아직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. 여기는 나 현관문 바로 옆에 신발장인데요. 제가 또 신발을 일단 좀 신을 것 같은 거 위주로만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제 가방을 이렇게 놨는데요. 자주 사용하는 가방들만 이렇게 좀 골라서 갖고 왔어요. 여기 위에는 백팩 종류,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핸드백 종류, 여기는 카메라 가방, 밑에는 이제 막 삼각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제가 앞으로 촬영을 하게 될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제가 평소에 쓰던 조명인데요. 조명을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불이 엄청 세요. 제가 이걸 샀을 때 좀 이렇게 많이 가난해갖고 이렇게 비싼 조명을 못 샀어요. 그래서 아직도 가난해갖고, 또 자취 시작하면 가난한 자취생이잖아요. 그래서 조명을 짠 이렇게 천장을 좀 쌓아갖고, 네, 얼굴이 이렇게 좀 환해 보이게 약간 이런 효과를 줍니다. 오, 막 물광 피부 같은데. 그리고 여기는 제가 ASMR 이런 걸 찍는 카메라, 그리고 삼각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, 요 테이블 좀 익숙하시죠? 요게 제가 항상 영상을 여기 앉아갖고 찍던 그 테이블입니다. 그리고 밑에는 의자인데, 이 의자에는 또 비밀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짠, 이렇게 화장품이 있습니다. 좀 이렇게 둘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쌓아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행건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좀 갖고 와봤어요. 여기에다가 이제 전 이제 배경 천을 쓰거든요. 배경지를 차마 못 사고 천으로 급하게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. 그 천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서 앉아갖고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을 하는데, 가로 넓이가 좀 생각보다 좁아갖고 그게 될지 일단 모르겠어요. 일단 되면 그렇게 찍고 안 되면 뭐 배경지를. 자, 그리고 행거 옆에는 옷장이 하나가 있는데요. 이거는 여기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있던 거예요. 저는 약간 흰색을 좋아해갖고 제 취향의 옷장이 아닙니다.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시간이 될 때 페인트 칠을 하려고 페인트 롤러 이런 것도 갖고 왔어요. 그냥 흰색으로 싹 칠해버리고 싶어갖고. 자, 이거는 제 LP판하고 이거는 LP 플레이어인데요. 이 LP 플레이어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. 이마트 일렉트로닉 마트인가? 거기서 봤거든요. 라고 보자마자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, 전 노래를 멜론으로 정액제 끌어놓고 들어갔고 실은 잘 이렇게 듣진 않습니다. 인테리어용? 약간 이런 그래도 나름 이렇게 LP판도 몇 개 사놓긴 했어요. 여기에는 이제 제 옷장인데 뭐 양말, 뭐 속옷 이런 거 들어있고,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제 옷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제가 또 흰색 옷을 좋아해갖고 흰색 옷이 이렇게 쫙 있고, 여기는 베이지색 약간 핑크톤 약간 이런 옷이 들어있네요. 여기는 이제 검정색 톤의 옷이 들어있고, 이 밑에도 뭐 안 보시면 아시겠죠? 검정색 톤의 옷이 들어있습니다. 여기는 화장실입니다. 자, 여기는 제 화장실입니다. 좀 부끄러워서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가장 중요한 제 침실, 여기가 제 침대입니다. 완전 푹신푹신. 이거는 제가 집에서 갖고 온 상어.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다리에다가 껴놓고 이렇게 자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토순이거든요. 토순이,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토순이 친구입니다. 토순이가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, 상어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잡니다. 여기 커튼은 아직 샀는데 못 왔고, 여기는 뭐 에어컨이 있고, 이게 세 개 여기 있던 그 가구인데요. 이거는 옷장. 옷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열 때마다 이렇게 무서운 소리가 나요. 열 때마다 소름 돋아. 무서워.
짠! 여기는 이렇게 흰색 옷부터 이렇게 좀 검정색 옷까지 걸려있고, 여기는 이제 배경 천! 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를 아까 저기 행거에다가 걸어서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.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 귀걸이나 그런 액세서리, 여기도 배경 천이 있고, 여분의 그런 담요, 그런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. 제가 또 추위를 잘 타가지고, 추위를 제가 또 잘 타서 이불을 갖다 놨습니다. 여기 밑에는 제 모자, 요런 모자들이 있습니다. 캔모자도 있고, 그리고 일단 좀 급한대로 이렇게 그냥 이런 작은 머플러 이런 거 갖고 왔어요. 좀 쓰는 거, 평소에 쓰는 위주로만 좀 간단하게 짐을 꾸려 갖고 왔습니다. 요거는 TV! 이 TV 스피커랑 셋톱박스 이번에 계약, TV 계약하면서 받았는데요. SK 계약하면서 받았는데, 아 이거 TV 이거 계약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. TV랑 인터넷 여기서 계약하면 뭐 얼마를 주고, 저기서 계약하면 얼마를 주고, 여기는 또 요금제가 뭐 어떻고 저것도 너무 막 다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그거 알아보느라고 진짜 진땀 빠졌어요. 와, 그래서 결국에는 SK가 제 또 통신사가 SK거든요. SK로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. 이게 스피커가 무슨 우퍼 스피커 막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막 소리가 웅웅웅 울려요. 영화 보고 막 그럴 때 뭐 좋다고 하네요. 근데 제가 TV를 잘 안 봐갖고. 여기는 제 책상입니다. 원래 이 책상 의자를 이걸로 안 쓰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가져왔어요. 그래서 나중에 좀 갖고 오려고 일단 뭐 이것도 집에서 갖고 온 거긴 한데 대충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. 일단 그리고 여기 키보드 되게 예쁘죠? 불 반짝반짝. 이거는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고 편집할 때 편하거든요. 뭐 집에서 디퓨저도 하나 갖고 왔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팀 다리미인데요. 배경천 다릴 때도 필요할 것 같고 옷 같은 거 다릴 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집에서 약간 그런 말 있잖아, 딸은 도둑이라고, 제가 도둑인 것 같아. 집에서 갖고 왔습니다. 이것도 어제 다이소 가서 샀고, 화장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전신 거울이 하나가 있습니다. 안녕.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.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. 다이소에서 산 건데 너무 귀엽죠? 뒤집개인데 뒤집개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모양이에요.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. 자취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생각보다 돈이 들어갈 게 너무 많다. 나가서 이게 살림을 한번 차린다는 게 이것저것 살 게 엄청 많더라고요. 제가 다이소에서만, 와 진짜 여기 영수증 있는데 엄청 많이 샀어요. 진짜 커튼도 사야 되고 뭐 그릇도 사야 되고, 또 그릇도 제가 또 이번에 새로 샀거든요. 흰색을 또 좋아하니까 흰색 그릇으로 맞췄습니다. 위에는 이제 제 비상식량들, 친구들 오면 이제 타주려고 뭐 이렇게 커피나 차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놨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의 약간 야심찬 컬렉션. 제가 해외여행을 항상 가면 스타벅스에 들르면 그 나라 지명이 적혀있는 컵을 팔거든요. 그래서 그 컵을 제가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. 왜 후쿠오카, 사이판 이런 거 더 있긴 한데 그것도 깜빡하고 못 가져왔어요. 아, 6개밖에 지금 가져오질 못했습니다. 이런 게 저의 소확행인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이렇게 컵을 전시해 놓으니까. 그리고 여기는 조미료들, 그리고 가스레인지, 뭐 그런 것들. 여기 바닥에 보니까 집에서 가져온 마늘이 있네요. 또 마늘, 또 요리할 때 마늘이 또 필요하잖아요. 많이 뭐 다진 마늘 해갖고 요리에 넣어 먹고, 구워도 먹고, 뭐 썰어도 먹고, 여러 가지를 해 먹으려고 이렇게 마늘을 갖고 왔습니다. 이거 또 마늘 까야 되는데 언제 까야 될지 모르겠네요. 자취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집에서 요리를 겁나 잘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약간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마늘까지 직접 까는 제 모습을 한번 보세요. 이것이 지금 저의 자취 일주일째 모습입니다. 나중에 몇 달 뒤에 제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. 여기는 이제 냉장고도 보여드릴게요. 엄청 많죠? 고춧가루 여기다 넣어놓고, 물이랑 이제 마스크팩, 요거 뭐 마요네즈 이런 거 있고, 이거는 집에서 이제 김장김치 갖고 오고, 친구들 오면 주려고 맥주 사놨는데, 아 이게 제가 좀 술을 안 먹어갖고 이게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오면 그냥 주려고 일단 갖고 왔습니다. 산 거는 아니고 갖고 왔어요. 또 여기는 이제 양파즙. 이게 좀 양파즙이 피를 좀 맑게 해준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양파즙을 먹고 있는데 양파즙도 좀 갖고 왔고, 여기는 이제 포도, 제가 포도를 좋아해요. 그래서 포도도 이렇게 사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식탁이 있어요. 아, 이 식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.
지금 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차피 제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진 않을 것 같거든요. 밥을 먹으면 보통 자취생들은 그렇잖아요. 밥을 먹으면 컴퓨터 앞에서 먹든가 아니면 TV 앞에서 먹든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니까 여기 식탁에서 밥을 먹을 것 같지도 않고 친구들이 와도 여기에 앉아서 먹을 것 같진 않아요. 이 식탁을 뺄까 하는데 이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이 식탁을 아직 못 빼고 있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커튼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새로 달았어요. 여기 문으로 나가시면 여기는 어디냐? 여기는 네, 저의 세탁실입니다. 약간 창고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. 첫 자취 원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. 어떤가요? 좁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나름 살만해요, 여러분. 지금 되게 엄청 설레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. 막 친구들 막 애들아 놀러와 다 이러고. 아 여기 안 보여드렸나? 아 여기는 제 화장대? 약간 그런 건데요. 이것도 원래 이 집에 있던 가구예요. 대충 이렇게 쌓아놓긴 했는데 제 립스틱 같은 것도 여기는 기초 화장품?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을 놓고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. 이 공간에서 앞으로 영상을 좀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저한테 혹시 궁금하신 거나 막 이거 찍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